아리스토텔레스는 어디에서 이 윤리학에서 말하죠. 뭐에서 말해? 우정에 대해서 말하죠. 뭐에 기초한? 기쁨에 기초한 우정에서 말하고 또 우정에서 말하죠. 뭐에 기초한? 유용성에 기초한. 리더는 둘다 부정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어떤 것도 그가 관찰하기 믿기를 어떻게 어떤 것도 qualify 자격이 있지 않죠. 뭐로써 우정, 뭐의 우정? 가장 높은 순서의 제 지겹게 나는 가장 높은 순서의 우정으로서의 자격은 없는 거죠. 최고의 우정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진로를 쌓았을 때그 유용성이 뭐였을 때 자연 소멸을 그 과정에서 벗어났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라졌을 때 우정은 끝나지죠. 그러나 확실히 모든 사람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가져왔고 그리고 가지고 있죠. 우정을. 근데 어떤 우정이냐면 특이하게 있는데 별로 비기는 수동태로 잘안 나오거든. 그래서 꾸며준 거 왔어. 시작되어진. 어디서 시작되어진? 가장 엄격한 유용성에서 시작되어진. 이 얘기하고 싶은 거네. 근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어느 한 사람이 아마도 심지어 뭐 하는 거야? 짐을 받는 거죠. 뭐 하는 데서 짐을 받는 곳이야. 서비스를 준 곳에 대해서 짐을 받는 곳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대세는 뭐죠? 대세 뭐죠? 유틸리티를 그 유용성이 그래? 괜찮네. 그 유용성이 뭐로 발전하는 거야? 또 뭐로? 또 품목 우정으로 발전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친구의 몇몇이 네,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건가? 근데 어떤 친구? 만들어진 친구. 어디서 만들어진? 일의 라인으로부터 만들어진 친구가 되면 안 되는 걸까? 왜 일하다가 친구가 될수 없는 걸까? 이런 얘기네. 될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포라틴 부정어가 나갔고 이것도 부정어고 그래서 도치됐죠. 네, 이게 주어죠. 많은 의사들은 네, 포라틴 뭐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원래 뜻은 공짜로라는 뜻이에요. 괜히 이런 얘기도. 그죠? 공짜는 괜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당연하다는 얘기죠. 의사들이 가장 친한 게 당연하다는 얘기지. 누구랑? 동료 의사들과. 화가들은 화가들과. 회계사들은 회계사들과 신은 신들과. 그런 얘기죠. 맞아.